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의 천국 잔치인 VBS의 사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영혼을 섬기고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동참하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VBS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단기 선교팀의 훈련을 위한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사랑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사랑 북카페에서 순장반 종강 모임으로 모입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모든 순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3년 여름 단기 선교 준비가 시작됩니다. 여름 단기 선교팀과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6월 11일 주일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커미션 대표이시며 감비아 선교를 감당하셨던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또한 당일 2부와 3부 예배 후 친교실에서는 선교 축제 바자회가 열립니다. 각 다락방별로 바자회 품목을 정하여 교구 담당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10일 토요일과 11일 주일 양일간 오후 4시 30분에 아얄라 공원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섬기며 축복하는 타이거유스 서커 썸머 캠프가 시작됩니다. 대상은 6세부터 11세 남녀 어린이이며 등록비는 10불입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어린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 이름과 헌금 번호를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번호는 주보 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